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욕기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욕기 4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죄짓고 벌받았다는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는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약간 좀 표현이 천박하다고 느껴지는지 우리 사회자들이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죄짓고 벌받았다는 소리인데 그 말이 아마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불청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고통을 비껴 지나가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충동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자만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까 하고 어떤 이유를 좀 캐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이 관심이 나중에 지나쳐서 결국은 남의 문제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들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것과 같은 잔인한 짓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친구 세 사람들은 욥을 찾아오면서 야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왔고 막상 와서 그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서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그저 낮과 밤을 보내는 참 막연한 사이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 동기는 순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을 눈으로 일일이 살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당하는 고통이 뭐 하찮은 것이면 아이고 그거 뭐 누구나 당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욥과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난이 덮친 것을 보자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천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뭐 인간이니까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짓을 해서 뭐 저놈은 죽어야 싸 하고 우리가 그냥 저주하다시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뭐 이상하게 느낄 것도 없습니다만은 참 경건하고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에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 왜 그럴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를 좀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절대로 옳은 대답을 할 수 없으며 만족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욥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펴니다. 아마 가장 연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 한 사람이 말을 끝내면 욥이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또 욥의 변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 이야기했고 빌다시 세 번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소발은 두 번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장장 8번을 대답을 하는 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토론의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전부 짚어가면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주제를 오늘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친구는 한결같이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였지만 남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천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천인공노할 불행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색깔이 똑같은 안경을 끼고 욥을 보았습니다. 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칼날을 가진 안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조에 입각해서 욥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 건강, 부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의롭게 살았기에 주신 보상이었다고 그들은 보았고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볼 때 욥이 그 모든 영광과 건강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악을 범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세 친구가 이와 같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뿌리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는 자기가 세상을 오래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악을 범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내가 보았다 하는 소리를 잘합니다. 오늘 읽은 4장 8절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보건대 하고 나옵니다. 내가 보건대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또 15장 17절에도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고는 자기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바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주신 계시에 입각해서 내가 너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대답하노라 하는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엘리바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논조는 다분히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12절 넘어가면 그는 계시를 보았다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그리고 16절 끝에 가면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기를 하고 나옵니다. 인생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벌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바퀴를 돌면서 욥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엘리바스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는 얼마만큼 더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22장 5절부터 나옵니다만은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가만히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잡았구나. 너 가만히 보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구나.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분명히 그런 짓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지 하고는 넘겨짚어서, 욥이 잘못한 것을 넘겨짚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벌받아 싸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몰아붙입니다. 사람이 남의 문제를 가지고 악해지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의 근거에서 욥을 향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이 이러이러한데 그 말들 다 틀린 것이 없지 않냐. 우리도 가끔 그런 소리 하지. 옛날 사람 말 틀린 것 없어 하는 말 잘하죠. 아, 옛날 사람 말 들어와. 너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유 없는 법이 없어. 다 이유가 있어 하는 이야기죠. 그래 8장 8절에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베풀지니라. 악을 행한 자는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아주 자신있게 그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장 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죽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자식들이 뭐 그냥 이유 없이 죽은 줄 아냐? 한 놈이 죽어도 뭔데 10남매가 깡그리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일이 그게 어디 그 보통 일이냐?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는 말입니다. 빌닷은 종교적 율법주의자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의해서 너희 자녀들이 죽었고 너는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는지 빌닷이 보았나요? 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자녀들, 이미 유명을 달리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쌍한 자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는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경솔한 데가 있어요. 그는 욥의 문제를 놓고 뭐 엘리바스처럼 인생 경험을 논하고 뭐 빌닷처럼 뭐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지혜로운 말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때려잡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보면 빌닷은 남도 직접적으로 요마 너는 알아야 돼 하고 나옵니다. 너는 알아 알라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한 거 그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야. 네 죄대로 다 받는다면 너는 그것보다 몇 값으로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것을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추측이요. 전형적인 독선주의자입니다. 그 이름하고 맞아요. 소발인지 개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전형적인 독선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때려잡는 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을 검토해보고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참 사람이란 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건 뭐 형제건 간에 인간은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남의 일을 가지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참 오죽이나 많아요. 더욱이 불행한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놓고는 책임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바스처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저런 사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는 뭐 자기 딴에는 무슨 뭐 대단한 뭐 해답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고대로 내려오는 고담을 들어가면서 무슨 뭐 자기 말이 굉장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발처럼 그죠 아무 근거도 없이 추측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말로 이웃을 빙정거리며 고통당하는 자의 아픈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것 같은 잔인한 짓을 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미 늙어서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좀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은 것 같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잔인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남의 문제를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왜 그렇게 떠드는지 남 괴롭히는 것은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은혜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말 액면을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욥기서를 그 읽을 때 어릴 때입니다. 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자연히 욥기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욥기서에 대한 들은 어떤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선입견이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안 좋으냐 하면 욥의 친구 세 사람에게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좀 악당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당들이 하는 소리가 뭐 좋은 말이 있겠나 하고는 빨간 연필을 가지고 성경에 좋은 말을 그 은혜스러운 말에 줄을 끄어도 욥이 한 말에는 빨갛게 끄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전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안 끄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나 빌닷이 한 이야기나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말 자체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빨갛게 꺼요, 요사이는. 진리입니다. 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려 깊은 말들이 쭉같이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지혜를 통틀어 모아놓은 너무나 귀중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니 세 친구가 다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상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말이 욥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친구 세 사람이 한 말을 놓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셨을까? 말 그 자체는 액면으로 볼 때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동기가 잘못하면, 잘못되면, 아무리 천상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나가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상대를 잘못 알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진리는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적용이 잘못된 말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세 친구에게서 자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응보의 법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처럼 생각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할 만큼 심오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뿌리가 너무 복잡해서 한두 가지 이유로 절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벌이 따르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값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을 뿌렸지만은 그대로 거두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주장하는 말이 진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이 한 가지 공식대로 설명이 되지 아니하며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장담을 하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실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욥의 손발을 응보의 법칙이라는 공식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옹졸한 태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처럼 죄지어서 벌받았다는 식으로만 몰고 나가니까 욥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21장 7절 보면 야 어찌하여 악인이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다시 말하면 야 악인들이 어떻게 오래 살고 저렇게 세력이 좋게 한 생을 보내느냐? 그런 사람은 넌 어떻게 설명할래?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장 17절 이하를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 일이 몇 번이나 있냐? 이 세상에서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런 소리 하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일일이 임해서 그들을 공격해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냐? 하고 욥이 반박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것처럼 떠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해 하는 말씀 있죠.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하나가 모든 진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고 나와가지고는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불행당했냐? 너는 왜 고통을 당하냐? 분명히 이유가 있지 하는 식으로 내몰아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병을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아, 이 말씀 하나가 아마 성경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병든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기만 하면 병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너 왜 병들었냐? 하는 식입니다. 요배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옳은 말이지. 다 성경에서 나온 진리지.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실, 안 되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친구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까이 사귀었던 친구들이라면 욥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욥인데 그 욥의 그 경건과 그 거룩한 삶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티를 잡아서 자기 주장만 내세웠으니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적용이 빗나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옛날처럼 다시 행복한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를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보고 적용을 잘못하면 그 진리도 하찮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역정을 부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을 거. 나 이제 하나님만 찾을래. 너희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말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할래. 하는 식으로 이제 욥이 나갑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셋째로 또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만 했지 욥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위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잿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소설 읽듯이 즐기면서 내려다보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 잔인한 일입니다. 이것은 욥의 짐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달래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기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 진정한 사랑의 친구였다면 그 잘못이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어야 마땅한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꼭 필요한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열하는 계시, 속담, 명언, 비유, 은유로 가득한 화려한 설교가 사람 마음을 안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청산유수로 엮어대면 엮어댈수록 욥의 마음의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들으면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왜 마음이 더 아플까요? 왜 상처가 더 커질까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놓고 너희들 말은 성실하지 못하다고 내뱉었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비난했고 책망을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낙담을 주는 말이요 번뇌를 일으키는 말이요 나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그는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나를 꽂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칼로 찌르는 돌팔이 의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욥은 비난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어리석은 언동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슬픈 사람은 더 슬프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더니 차 밑에 깔려 죽었대요. 그래서 죽은 강아지 새끼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신앙이 좋은 어떤 어른이 뭐 이웃인지 뭐 친척인지 모르지만 어른이 와가지고 자기 어깨를 또닥또닥 늘기주면서 예, 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강아지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 하더래요. 말은 옳은 말이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참새보다도 맥값절로 큰 강아지가 죽었으니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틀림없죠 그거야. 그러나 강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애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아이 하나님이 그랬어.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빼앗아 갔을까? 자기 집에 강아지가 없었나?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졌대요. 도대체 왜 내 강아지를 하나님이 빼앗아 갔어? 여러분 강아지 죽은 이유가 그 애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던지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망고불변의 진리라 해도 듣는 자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말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을 찾는다든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뭔가 뭐 위로를 하려다가 자 집사님 그렇게 아프실 때 가끔 무슨 마음의 가책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뭐 이런다든지 또 뭐 병으로 막 그냥 정신이 없는 환자를 놓고 병이 나고 나서 그 병이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툭. 저 장로님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나요? 하는 이런 말. 그건 뭔가 다 은근히 마음에 있는 아픈 데를 찌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한 수 더 떠가지고는 저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신 것은 주변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 말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야 다 옳은 말이지 뭐 다 공자 말이지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그러나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은근히 죄책만 자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참고 견디어 나갈 일이지 입으로 왈가왈부 떠들 일이 아닙니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 풀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유능한 설교자, 해박한 친구가 다 귀찮은 법입니다.
고통에 대한 그들의 고견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네가 이런 일을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하네. 자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게. 나는 자네 곁에 있겠네. 자네와 함께 있어주나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두 시간, 세 시간의 설교보다도 더 힘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상한 자에게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또 욥의 친구와 같이 잔인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인간이 명확하고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통을 띠고 짊어지면서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만 보아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천벌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적구르기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요, 죄인이요, 세리요, 각종 병든 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매장마다 샅샅이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천벌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설명해주마 하고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한 곳이나 있는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에게 장황한 이론과 설명을 늘어놓는 일이 한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불행한 사람이 터벅터벅터벅 막대기를 짚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누가 죄를 저렇게 도배했길래 저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그들은 구약의 누구누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구약의 누구누구 조상이 잘못했을 때 자손들이 누구누구 맹인이 되고 문둥이가 된다고 저주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아마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였죠? 아니면 저 사람 죄일까요? 모두가 욥의 친구들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가 봉사로 태어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가면은 38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천덕구르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그 병이 떠날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반갑없이 그 목가에서 약수를 한번 뒤집어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보았을 때 주님은 알았습니다. 죄를 범한 천벌로 그 사람이 병을 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대답했습니까? 천만에요? 물었습니까? 네 무슨 짓을 했냐 물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도 고쳐주신 다음에 비로소 야, 너 다시 범죄하면 또 병들어 조심해야 돼 하고 주님이 다 이러는 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욥의 친구들처럼 따졌나요? 설명했나요? 이유를 댔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자기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을 달래어주고 싸매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고통당하는 자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고통, 인생의 그 눈물, 그 슬픔, 한숨을 자기 것인 것처럼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고통을 죗값으로 오는 저주나 천벌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죗값으로 천벌로 보시지 않고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은 은총의 기회로 보셨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나 다로가 죽었을 때 야 왜 그놈이 젊어서 죽었냐? 조상이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어느 고통도 어떤 불행도 주님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가면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서로 죗값으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잔인한 욥의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나가면서 우리 집을 보면 마음 뿌듯한 기사 하나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 왔어요. 우리 교회 호스피스 사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스피스 팀에게 한 형제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승재, 나이는 29. 병명은 육종암이 폐, 오른쪽 다리, 뇌, 또 위장에까지 전이되어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 상태, 아직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며 결혼한 지 1년 되었음. 자, 이 카드가 넘어왔어요. 상상은 했으나 처음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표정 없는 눈만 꽹하니 신방한 사람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매주 신방이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너무 부어올라서 그 다리의 무게 때문에 속에 있는 뼈가 저절로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은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고름의 썩는 악취 속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끝내고 목사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어서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우리 부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결혼 2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호스피스 팀 식구들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병원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꽃바구니를 옷자락 밑에 감추어가지고 숨겨 들어가서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 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저녁 7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성경을 혼수 상태가 되기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유언했느냐? 나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온 가족을 위해서 하나로의 썩는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 다음날 주일 9명의 가족들이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뜨거운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인가요? 죗값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그 친구의 죽음이 썩는 밀알이 되어 식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의지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형제의 불행을 보고 형제의 고통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불행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짊어지고 함께 실험하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잔인한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한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아는 신앙 경력 가지고 형제들에게 은근히 위로보다도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은 별로 없이 입만 떠버리면서 요란을 피운 죄가 없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해서 남이 당하는 고통은 무슨 천벌이나 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교만이 없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고통을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오늘날까지 형제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의 사랑,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도 너무 많고, 실직을 당해 고통하는 자도 너무 많고, 자기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좌절한 자들도 너무나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바늘로 가슴을 매일매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 자비로우신 주여, 부도의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우리 형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 남의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